오늘은 평소랑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원래는 내가 영상 찍을 때 정리를 좀 해오는 편인데, 오늘은 서사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혹시 나처럼 저녁에 필사하고 있으면 그냥 라디오처럼 켜놔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미 느꼈겠지만, 오늘은 반말이야. 그냥 옆집 언니 혹은 옆집 동생이랑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줘. 일단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최근에 아주 재밌는 질문을 받았거든. 선생님은 내향형이신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스피킹 공부하신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지금 와서 보면 하다 보니 어쩌다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나는 매 순간 벽에 부딪혔던 것 같고, 또 그때마다 치열하게 고민했고, 또 어떻게 이겨낼지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했던 고민들은 어떤 거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몇 분짜리 영상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냥 주절주절 해볼게. 제일 말하기 편한 게 연대기 순이니까 어릴 때 이야기부터 해보자. 지금까지 뭐 어릴 때부터 원서를 많이 봤다, 미드 같은 거 즐겨봤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말하기에 관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는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처음으로 영어로 말을 한건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해. 학습지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대화를 배웠었는데,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왜 아침 7시에 전화 와서 전날 배운 거 복습하는 그런 거. 거의 대부분 책에 나온 문장을 다시 하는 대화라서, 엄밀히 말하면 내 의견을 말하는 건 아니었어. 그렇지만 아주 좋았던 게, 제한적인 환경이지만 발음 연습도 해보고, 또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줬던 것 같아. 요즘은 학습지보다는 어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어플에서도 방금 배운 내용 다시 말해보는 거 연습해보니까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어차피 처음엔 누구나 앵무새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말하기를 연습했던 건 정철 무비 잉글리시를 이용한 거였어. 뭔가 이거 정철 무비 잉글리시 광고 같지? 아니야, 이책 절판돼서 없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대사랑 그 해석이 책에 옮겨져 있고, 영어 공부도 할수 있게 단어 정리도 좀 되어 있는 그런 엄청 친절한 책이었거든. 당시에 뮬란이라는 디즈니 영화에 빠져서 영화만 200번을 넘게 봤어. 그러면서 정철 무비 잉글리시 책에 나오는 스크립트를 달달 외웠어. 그냥 나도 그 배우들처럼 말해보고 싶어서. 대사는 길고 아주 어려웠고, 내 발음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 그걸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발음과 내 발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끼는 게. 이렇게 영화 스크립트로 공부하는 게 나한테 되게 좋은 추억이었어서, 3월에 이걸로 챌린지도 해볼 거긴 하거든. 근데 그건 오늘의 영상 주제는 아니니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말하기를 공부했던 건 중고등학교였던 것 같아. 영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였어. 거의 매년 한 번씩 대회가 열렸고, 항상 대회에 나갔어. 대본을 암기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A4 기준으로 3장 정도를 외워야 돼.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발표했던 주제가 로봇이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대체할까? 라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일자리가 진짜 많이 대체된 것 같아서 약간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짝 무서운 느낌이 드네. 어쨌든 그걸 연습하면서 말하기를 공부했어. 이때 대본은 내가 직접 썼고, 학원에 있는 선생님 두 분이 교정을 해줬던 걸로 기억해. 이렇게 매년 말하기 대회를 나갔고,
동시에 또 했던 게 당시 스카이프로 펜팔하는 게 유행했었어. 원래는 종이에 직접 써서 편지로 펜팔을 하는 게나 이전 세대였다면 나는 스카이프 채팅으로 펜팔을 처음 했어. 이때 나랑 나이가 되게 비슷한 외국인 친구를 잘 만나서 우리가 되게 자주 채팅했는데 걔도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해리포터 이야기도 자주 하고 그냥 친구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건 채팅이라서 완전히 말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글쓰기라고 보기에도 애매하네. 한 단어로 나타내면 아웃풋 연습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후에 영어 말하기 연습을 더 하고 싶어서 동네에 있는 학원도 다녔어. 엄청 유명한 학원이었는데 지금도 있는진 모르겠다. 월스트리트 학원이라고. 근데 그때 한달 다니고 그만뒀어. 학원에서 주는 책이 나랑 좀안 맞았고 학원 가면 모여서 말하기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엄청 큰 회의감을 느꼈어.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다 알아들었었거든. 근데 내 옆에 다들 엉망진창인 영어로 말하고 있고 선생님은 개입을 거의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해보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 그래서 한달 만에 그만뒀어. 이거 이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하기 연습을 특별히 한게 없는 것 같아. 내가 했던 영어 공부 중 대부분은 읽고 듣고 또글 쓰는 거. 글 쓰는 건 내가 원래 좋아했어서 영어로도 글 많이 썼고 한국어로도 글 많이 썼어. 주로 편지와 일기의 형태로.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당시에 나는 대학 갈 맘이 없었거든. 그래서 수능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식 하고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집 청소하면서 지냈어. 거의 한 1월 말, 2월까지. 그러다가 대학 입학한 친구들을 만났는데 뭔가 되게 달라 보이는 거야. 애들이 어른이 된 느낌?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는 학과에 대한 관심? 열의? 이런 게 보였어. 그때 나는 막 빨리 돈을 벌어야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집에서도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나는 집에 돌아와서, 아, 나도 대학교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겼어. 그때 내가 딱 꽂혔던 게 영어 영문학. 원서를 자주 보다 보니까 딴건 생각 안 나고 영문학 공부를 대학 가서 해보고 싶은 거야. 당시에 수능은 다시 치기 싫고 영어 점수만으로 대학을 갈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영어 특기자 전형을 찾아봤거든. 당시에 인서울 중상위권으로 가려면 토익은 거의 만점, 토플은 115점 전후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점수가 토익은 900점 정도, 토플은 80점 정도. 그래서 내가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도 원장님이나 말리고 엄마도 그냥 수능 치라고 했거든. 근데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왜인진 몰라. 그냥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시험에 맞춰서 하면 저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다? 라는 뭔가 모를 자신감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토익은 두달 정도 공부하고 시험 쳐서 5점 깎이는 점수 받고, 이후에는 바로 토플 공부를 시작했어. 딱한달 정도 공부를 했는데, 10점 오르더라. 90점대로. 내가 받아야 하는 점수에 한참 못 미치잖아. 근데 나는 시간도 별로 없었거든. 이전에 내가 찍은 토플 수기 영상 보면 알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두 달도 안 됐어. 가장 점수가 빨리 올랐던 게 리딩 라이팅이었고, 그 다음으로 리스닝. 근데 스피킹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는 또 올드 토플이라 스피킹 문제도 6개나 있었는데, 대체 뭐 이거 어쩌란 건지 싶었어. 그래서 내가 세웠던 전략은 역대 기출된 토플 스피킹 문제를 쭉 뽑아서
거기에 답을 다 해보자 였어. 답을 다 해보고 첨삭을 받고 그리고 그 첨삭된 버전을 다 씹어먹자, 다 외우자, 그러면 뭐라도 되겠지 하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100개가 넘는 문제를 다 스크립트로 쓰고 외웠어, 거의 한 달 반 만에. 근데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건 내가 이때 영어 암기는 자신 있었거든. A4 3장짜리도 며칠 만에 외워서 말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놨었잖아. 그러니까 그까짓 거 내가 외운다, 외워서 말한다, 내가 영어 자판기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외웠어. 지금 엄청 담담하게 뭔가 용감하게 말하지만 그때는 말하기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다. 스크립트가 안 써져서 울고, 첨삭 받았던 게 또 틀려서 울고, 어제 외웠던 문제의 세 번째 문장이 기억이 안 나서 울고. 지금 내가 학생들 만나면 선생님은 저절로 잘하게 된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내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 만약에 내가 편하게 영어를 저절로 잘했으면 절대 너네 마음 이해 못할 거라고. 나도 울며 불며 말하기 공부했으니까 너희가 말하기 공부할 때 답답하고 미치겠는 그런 거 나도 이해한다고 그러거든. 어쨌든 그렇게 다 외웠어. 그래서 나는 진짜 자판기가 됐어. 문제를 보기만 하면 준비 시간도 없이 줄줄 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판기. 그래서 말하기 과목이 22점? 23점대에서 28점으로 올랐어. 이때 엄청난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 와, 나도 말할 수 있다. 웬만한 건 다 말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한 건 일을 구하는 거였어. 대학 간다며? 맞아, 대학도 갔는데 항상 관심 있게 해오던 번역을 이제 돈 받고 하고 싶은 거야. 전까진 드라마 자막 번역하면서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거든. 그래서 번역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 근데 국내 번역 회사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열정페이 수준이었거든. 그래서 바로 해외 에이전시로 눈을 돌렸어. 이메일도 보내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뭐 없는 이력서도 많이 돌렸어. 구글링하면 뭐든 찾을 수 있었으니까. 메일을 진짜 많이 돌렸는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봉착한 거야. 메일을 조금 주고받은 후에는 전화 면접이 있더라고. 지금까지 질문을 주면 혼자 말하는 그런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는데 전화로 대화를, 그것도 면접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일감을 잡을 수 있는데도 면접을 안 봤어. 못 봤지, 무서워서. 근데 한날 저녁에 잘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영어 공부 내가 돈 내면서 했거든. 누구 붙잡고 내 영어 말하기 좀 들어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나? 다들 돈 받고 해주잖아. 근데 영어 면접은 볼 기회가 진짜 많은데 다 공짜잖아. 그리고 잘 보면 일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무서워도 그냥 해보기로 했어. 전화가 오면 그냥 받아보기로. 받아서 헬로우라고 해보기로. 만약 내가 못 알아듣겠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끊어도 되니까. 근데 막상 전화를 받았는데 좀 알아듣겠는 거야. 내 입이 대답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못 알아듣겠으면 물어보면 되는 거였어.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겁냈던 게 좀 황당하더라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면접을 보고 또 일을 받고 나중에는 매니저가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하기까지 이르렀는데 통화에 적응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 막상 전화 받아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그 벨소리 있잖아. 벨소리 들리면 PTSD 도지는 느낌. 이후에는 다니던 학교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대학교 3학년 때 뉴욕으로 교환학생을 떠났어.
진짜 미국을 가본 거지, 처음으로. 진짜 원어민들이 있는 곳으로. 근데 이미 너무 연습을 많이 해놔서 막 떨리진 않더라고. 슈퍼 가서도 이것저것 잘 사고, 직원한테 뭐 물어보는 것도 곧잘 하고. 근데 문제가 뭔줄 알아? 수업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말문이 좀 막히는 거야. 아직도 기억나. 라이팅 워크숍 수업이었는데 수업 내용은 다 알아듣겠는데 뭔가 조리 있게 답변을 못 하겠는 거야. 영상물을 하나 보여주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면 걔네들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야.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난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질문도 잘안 하지만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거긴 진짜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은 마치 짠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컬처 쇼크. 난한달 동안 입국 다물고 그냥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어. 와, 말 잘한다. 이 생각하면서. 근데 하루는 교수님이 날 부르는 거야, 마치고. 혹시 수업이 알아듣기 힘드니?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거니? 하시는 거야. 되게 다급하게 그게 아니라고 대답했지. 그냥 의견을 언제 말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그냥 조금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 알겠다고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날 오해하신 건 아니구나. 정말 다행이다. 했는데 이건 다행이 아니었어. 그 이후로 교수님은 날 지목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 아예 질문을 유지인으로 시작하시는 거야. 나는 지목을 받았으니 무조건 답을 해야 했지. 그런데 내가 답을 하니까 옆에 앉은 학생이 I agree 하면서 또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몇번 당해보니까 이것도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내가 그들의 문화에 스며드는 느낌? 그때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되게 알수 없는 뿌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이후로는 좀더 자신감이 붙어서 교내 동아리 찾아가서 친구도 만들고, 걔들이랑 저녁까지 카페테리아에서 놀면서 농담 따먹기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 내가 가끔 교환학생이나 워홀 같은 거꼭 가보라고 되게 강추하잖아.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그들 중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고 그건 국내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거야. 혹시라도 이 영상을 대학생이 보고 있거나 아직 20대인 학생이 보고 있다면 꼭 나갔다 와. 영어 공부 한국에서만 하는 거랑 나갔다 오는 거랑 진짜 달라. 알겠지? 내 공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교환학생 이후로는 더 이상 영어를 뭔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은 영어가 항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말하고 또글 쓰는 일이 지금의 나에게는 그냥 한국어 쓰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게 됐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겪은 일들은 어떤 게 있었고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해주고 싶었어. 다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거 알아. 내 이야기는 정말 나만의 이야기고, 모두에게 해당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냥 들려주고 싶었어. 노력 없이 이뤄낼 수 있는 건 없고, 지금 각자 하고 있는 노력이 먼 훗날 웃으면서 회고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알려주고 싶었어. 그럼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
Thank you.